이 사람아 좋은 세상 같이 살자. 조금만 살아도 모자란 인생. 다 같이 하나 둘 셋 넷 야! 이 사람아 화내면서 살지 말자. 자네도 떠나면 어떡하라고. 다 같이 술도 줄이고 하나 둘 셋 술도 줄이고 운동도 열심히 다 같이 하자. 나머지 진짜 추석 연휴가 끝났지만 안보라 이어는 게 어서 없으면 명절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현웅아, 네. 형이 노래 좀 더 하려고 했더니 죽을 잘라버려? 너 사실 저기 시간 많이 들였어요. 이것도 좀 길게 갔다 싶었어요. 오늘 특집인데 좀 더 길게 해야지. 지난주는 생일이었으니까 좀 길게 갔는데 오늘은 아니니까 여기서 잘라봅니다. 생일이 아니구나. 추석이라고 지금 우리 업벤져스 분들 명절 음식이 또 얼마나 많이 드셨게요. 그래서 오늘 다들 몸무게 재고 깜짝 놀라셨을 텐데 저희 같이 흥을 발산하면 또 몸을 빠를 수 있잖아요. 오늘 한번 신나게 흔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네. 조영구와 아이들 코너의 스페셜 버전이죠. 월장원전. 예. 월장원전. 그동안 출연하신 가수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다시 한번 경쟁을 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네. 자, 어서옵쇼 제1대 월장원이 가수 전지현 씨였고 2대 월장원이 가수 강민 씨였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대망의 세 번째 월장원을 뽑는 날입니다. 자, 3대 월장원을 뽑는 날입니다. 후보들부터 소개를 좀 해드릴 텐데. 네. 자, 1번이 서원섭 송주아. 송주아! 예! 잠깐만요, 2번. 자, 2번은 우리 언니 멋제 양혜승 씨. 자, 3번. 굉장히 큰 웃음 주고 가셨죠? 피터펀 그리고 송강호 씨 오셨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분들의 자기소개와 또 노래 노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자, 먼저 우리 주최자죠. 조영구 씨. 기분이 어떠세요? 1대 전지현, 2대 강민. 네. 오늘 3대가 제세입니다. 사실은 양혜승 씨도 화려한 싱글로 탑가수로서 동참을 찍었고. 예. 송강호, 피터펀, 가장 막강하고. 일단 서원섭, 우리 송주아 팀은 약간 지금 침체 분위기입니다. 왜냐면. 얘기를 안 했대. 아는 사람들한테 이야기 되는데 그 나이 70대 이상이라 예. 스마트폰을 못 한다. 카톡을 못 보낸다 그래가지고 여기 거의 전멸 분위기입니다 지금. 아이고.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적응이 안 됩니다.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우선 저 피터팟 씨 웃음 소리에 적응이 안 돼요. 예. 그리고 이 분위기가 어떻게 가야 될지. 저희 그 세대로는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이해하기 어려워요, 형님? 형님, 그렇게 이해하다가는 안 됩니다. 왜냐면 월장원 돼서, 네. 연말장원 해서, 네. 1등을 하면 YTN 목소리 톤이 낄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세요. 자, 하지만 우리 지인분들의 이런 문자도 중요하지만 노래 실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 그렇죠. 예,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담당 PD 작가 음향 감독 모든 분들이 투표를 같이 한다는 아니 그렇죠. 또 하나 여쭙고 싶은 네. 게 네. 몸무게로 이렇게 섭외가 된 건지 나는 그런 줄 알았어. 이번에 뭔가 좀 이상해. 그지? 양혜승 씨나 저나 양혜승 씨가 지난번 방송 나와서 원섭이 형을 너무 보고 싶어했어요. 진짜 여동 남동생이거든요. 형이 제일 많이 나갈 때 몇 킬로까지 나갔죠? 130. 양혜승 몇 킬로까지 나갔지? 데뷔 때 130이요. 저희가 그때 원래 둘이 듀엣 하려고 그랬었어요. 맞아요. 큰남매들 그래가지고 듀엣 하려고 그랬는데 괜찮은데 제작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옛날에 그 시트콤 중에 큰집 사람들인가 그 있지 않았나요? 이 하나 큰 이형수고 두 분이 비슷한. 근데 에어컨 좀 켜주세요. 벌써 더워요. 사연 빼시기 바랍니다. 자, 한마디도 하나 우리 겨울에도 벗고 있어야 돼요. 겨울에도. 우리 송강호 피터폰 오늘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죠. 말해 보여야죠. 대한민국 노래 강사로서 가장 많은 팬을 확보하고 있는 맞습니다. 우리 송강호 선생님 어디 이야기 좀 많이 해놨어요? 아니요, 그냥 편안하게 왔습니다. 아, 상대가 상대 같지 않아서. 아, 근데 오니까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패밀리 패밀리 딱 보면서 상당히 거북한 얼굴. 자, 일단은 저희 노래하기 전에 예. 중간 집계라고 할까요? 초반 집계로 따지면 우리 송광호 피터펀 씨 응원 문자가 상당히 많이 왔어. 초반부터 지인들을 좀 많이 푸셨나 봐요. 혹시 서원섭 씨 문자 올라옵니까? 아직. 여보세요? 여보세요?
그 너무 이렇게 적나라하게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저 좀 당황했잖아요. 아니, 그럼 참여 방법을 알려드려야 되겠네요. 네, 규칙을 아직 설명을 안 드려서 예, 아마 참여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문자 올라오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문자 많이 와 있지요? 이렇게 물어야 돼요. 자, 월 장원전 규칙 먼저 설명해드립니다. 네. 월 장원은 심사위원 합산 점수로 선발이 됩니다. 조영구 아이들의 수장 조영구 씨가 20%. 어서업쇼의 제작진 점수도 20%.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우리 업벤져스 청취자분들의 문자 투표가 60%입니다. 아~ 예, 이 문자 투표는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에요. 마음에 드는 참가자의 참가 번호나 이름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희 오늘 총 3팀이 함께 있습니다. 네. 참가번호 1번 서원섭 송주하 커플. 2번. 참가번호 2번 양혜승 씨. 참가번호 네. 3번 피터펀 송광호 커플입니다. 이 남자 커플. 예. 아, 노래를 딱 들었는데 어, 이 사람도 잘하고 저 사람도 잘하고 그럼 어떡해요? 중복 투표 가능합니다. 지금 바로 0945 오마전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보내주세요. 예. 네. 저희가 좀 쏩시다. 역시. 예. 역시. 지금 제가 계좌번호 같이 올려주시면 시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50원씩. 지금 현재 문자 투표 1등은 지금 누가 1등을 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쉽게 못했어요. 못했어요? 일단 예. 눈에 띄는 건 뭐 송광호 피터펀이 좀 많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양혜승 어떻습니까? 양혜승 씨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네. 야, 진짜 십자수 팬들이 많이 오는 건데요? 자, 그럼 참가번호 1번부터 달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자, 바로 우리 또 가수는 노래를 해야겠죠. 맞아요. 노래를 들어봐야 되니까. 다 듀엣인데 왜 나만 솔로예요? 아니, 듀엣이라고 생각하고 해요. 예. 아, 그렇구나. 내 몸, 내가 2인분이구나? 아니, 이제 혼자인 이유가 화려한 싱글이니까. 좋다, 멘트 좋다. 화려한 싱글은 언제적 얘기인데. 저분은 왜 이름이 펀이에요? 아, 자, 그런 거는 자기소개 때. 펀. 좀 들어보도록 하고, 네. 일단 1번부터 우리 가보도록 하죠. 네. 우리 서원섭, 송주아 씨. 어, 그때 못 들었던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네. 자기소개 먼저 간단하게 출전, 각오 한번 밝혀주시고, 네, 노래 한번 가보겠습니다. 각오랄 게 있습니까? 1등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저 진짜야. 진짜. 서원섭 송주하가 부릅니다. 어깨 동무로 먼저 가야 된다는. 예. 아니 왜 MR은 어깨 동무를 주시고 진짜 된다고. 어깨 동무 먼저 예, 가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어깨 동무 가도 예. 되죠. 어깨 동무 네, 가겠습니다. 자, 이 1번 참가번호 1번 마음에 드신다면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많이 먹어서 좀 칼로 좀 해야 되겠다. 모두 일어서세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산 위에 올라가서 노래를 불러봐. 노래를 불러봐. 슬픔은 절반이 될 테니 가시밭길은 내가 헤치고 거친 저길도 내가 헤치고 자네는 봄길만 걸어오라 우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어깨 동무하고 가자 자네와 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참가번호 1번 서원섭 송주아의 하모니를 듣고 계십니다. 와 노래 정말 좋네요. 와.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1번 서원섭 송주아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가시밭길은 내가 헤치고 거친 저 길도 내가 헤치고 자네는 봄길만 걸어오라 우정이라는 이유 하나로 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어깨 동무하고 가자 자네와 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걸어
친구라는 이유만으로 어깨 동무하고 가자. 자네와 나, 자네와 나, 자네와 나, 자네와 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자네와 나, 자네와 나, 자네와 나, 자네와 나, 친구라는 이름으로. 노래를 지금 듣고 깜짝 놀란 분들 많을 텐데 네. 서은섭 씨가 개그맨 하기 전에 통키타 가수로서 활동을 하셨던 분이라 이렇게 노래를 잘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감미롭더라 목소리가. 두 분의 호흡이 역시나 너무나 잘 맞고 네. 그 하모니가 끝내줍니다. 4850님께서 요즘 손님도 없는데 라디오 소리 크게 듣고 있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고요. 사랑도 좋고요. 이런 식인데 노래로 위로받는 것 같아서 좋아요. 문자 주세요 문자. 송강호 작곡가님이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두 분의 하음이? 놀랬어요. 진짜? 진짜. 어떤 부분이 놀랐어요? 아, 왜냐하면 저렇게 두 분이 이 시간에 케미를 맞출 수 있다는 게 저 한편 특히 개그맨이었잖아요. 노래 이렇게 잘하는지 몰랐죠. 서은수 씨. 진짜. 네. 옛날 그 라이브 카페에서 노래도 하고 네. 진짜 통기타를 못하는 게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헤드폰을 벗고 한번 들어봤는데 무반주를 들어도 목소리가 잘 어울립니다. 자, 3가 번호 1번 서원섭 송주하였습니다. 네. 야, 라이브에 극찬을 받으셨네요. 네. 이 곡을 두 분이서 불러놓은 원래 두 분이서 불러놓은 곡인가요? 원래는요. 네. 이제 저 혼자 부르고. 두 분이서 부르면 대박 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크 가까이. 방송 뒤에 듀엣을 하면서 네. 우리 주아 씨가 자기 파트를 찾은 거죠. 훨씬 더 나아진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좋아요. 우리 서원섭의 재발견. 깜짝 놀란 재발견. 예. 자, 다음 이제 1번 끝났고 누구입니까? 자, 문자 투표 저희 계좌번호 보내주시면 제가 일일이 네, 지급해드립니다. 자, 선물은 돌려드려요. 돈을 주고 문자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참가번호 1번 서원석 송주아 응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고요. 예. 이제 참가번호 2번 만나볼 차례죠. 예, 2번 우리 걸크러쉬 마이크 처리. 예, 절로 가야 돼요? 웬만하면요. 네. 저기 말을 좀 아끼세요. 나 그래서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잖아. 당신은 임꺽정 같아. 임꺽정. 서원석 형님이 쟤는 남자 같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우리 저 혜승이랑 저랑 많이 닮지 않았어요? 닮았어요. 우리 잘생긴 얼굴이라니까. 그걸 말씀이라고 또 물어보세요. 자, 그러면 양혜승 씨 어떻게 출장 가고 한마디에 노래 바로 하시죠. 가고는요. 아유, 가고는 뭐 저 그냥 열심히 하던 대로 잘 부르겠습니다. 오늘 몇 등 할 자신 있습니까? 저는 꼴등 할 것 같아요. 네. 왜요? 아니, 쪽수로도 그렇고. 자, 참가번호 2번 양혜승 씨를 응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언니 멋져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야 되는 일어서. 우리 서원섭 댄서. 예후! 1, 2, 3, 4. 아, 끝났다. 와, 원 와, 자 우리 피터고 댄스. 야. 역시 축제 코로나 19 물러가라. 니 맞자. 언니가 최고야. 양에서 언니 맞자, 언니 맞자, 언니 맞자. 지금이 제일 예뻐.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아직 여자야.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아직 늦지 않았어. 우리 서원섭 씨 댄스 좋아요. 그렇게 생각해. 나이 묻지마 사이즈 묻지마 멋진 여자란 말야. 사랑이 오면 사랑하고 당당하게 예쁜 여자로 멋진 여자로 어느 밤 너를 사랑해.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언니가 최고야.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지금이 제일 예뻐. 보이는 라디오 보이는 라디오 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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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서원섭 살아있다. 양혜승 좋아. 아직 늦지 않았어. 난 아직 여자야. 양혜승 가슴 떨리고 가슴 설레는 여자란 말야.
여자란 말야. 아직 늦지 않았어. 그렇게 생각해. 나이 묻지마, 사이즈 묻지마. 멋진 여자란 말야. 사랑이 오면 사랑해. 부끄럼 없이 당당하게 예쁜 여자로 멋진 여자로 어린 나를 사랑해. 언니가 최고야. 너무 잘한다.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언니 맞죠. 지금이 제일 예뻐. 언니가 제일 예뻐. 야. 아우. 이제 오늘 보라. 예. 오늘 이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 지금 반무대 온 줄 알았어요. 그렇죠. 우리가 여기 사이키 조명만 있으면 정말 긴 연휴가 끝나고 새로 시작되는데 좀 약간 힘들 수 있는데 우리의 이런 분위기로 다시 에너지가 업되지 않습니까? 에너지 진짜. 그래서 우리가 옵션, 어서 옵션. 아자 아시아자, 아자 아시아. 진짜 경쟁을 입고. 네. 네. 우리 피터폰 씨 네. 코 옆에 코딱지 묻었어요. 근데 저기 진짜 피터폰 씨 혹시 개그맨 후배인가요? 자동차 꽃이 바다 망해서 용접하고 또 용접하다 또 자동차 판매하고 자동차 판매 그 저기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칠순잔치 팔순잔치 노래를 불러줬다가 그다음에 이제 가수가 된 겁니다. 화려한 이력을 자랑하는 피터펀이었어요. 네. 피터펀 씨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 방금 들으셨던 노래는 언니 멋져의 양혜승 씨였습니다. 예. 참가번호 2번이고요. 응원하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4850님 예. 양혜승 씨만 보면 에너지를 큰 에너지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점심시간 밥 안 먹어도 배부릅니다. 역시 혜승님 짱! 6437님께서는 혜승 언니, 언니 멋져. 어벤져스 애청자들이 함께하니 절대 혼자가 아니에요. 힘내서 1등 합시다. 라고 문자 주셨고요. 네. 아, 참가번호 2번. 네. 라디오 스튜디오 맞는 거죠? 예, 여기 네. 라디오 스튜디오입니다. 네네. 자, 참가번호 2번 양혜승 씨까지 만나봤고요. 네. 이제 바로 또 3번으로 넘어가 봐야겠죠. 지금 양혜승 씨가 가장 강력한 무승후보인데 네. 사실은 그 이 두 분이 그 송강호 선생님 워낙 노래 강사 회원들이 많고 또 피터폰도 그동안 자기 그 고객들이 많고 네. 네. 이분들이 지금 문자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확보돼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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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군대를 하나 푼 것 같은 느낌도 들 정도로 압도적인 응원을 받고 계십니다. 근데 양혜승 씨 노래 부를 때 우리 피터폰이 엄청난 아우. 댄스로 선보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 남의 무대에서 그래. 이렇게 진을 빼도 되는 거예요, 피터펀? 아니 네. 너무 고마워요. 호흡 괜찮습니까? 최고예요. 아니, 문제 없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안 그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서원섭 씨의 춤 본 적 있습니까? 그 육중한 보면서 추는 춤 어떻게 아니 진짜 너무 저는요 너무 네. 감격했어요. 네. 오빠랑 네. 진짜 피터펀 씨가 같이 이렇게 옆에서 네. 댄서 백댄서 역할 백댄서 네. 제가 노래에 빛이 났습니다. 아, 진짜 아, 네. 너무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네. 양혜승 씨하고 네. 저하고 문자 주신 분들은 네. 계좌번호만 주시면 아, 네. 정확하게 제가 읽고 네. 그렇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원섭이 형 돈은 있어요? 돈은? 아, 돈 많어 돈 많어 갖고 왔어요 갖고 왔어요 네. 돈 많어 우리 아, 계좌번호를 네. 보내주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아 있어요 네. 아, 네. 아, 끝나고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0945 5호점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송금 수수료가 더 들겠는데. 자 그럼 이제 참가번호 3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터펀과 송강호 씨가 무대를 준비하고 있네요. 네. 야, 이 노래 저번에 불렀을 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뜨거운 반응 보내주셨던 아유, 그 노래입니다. 예.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웃고 삽시다. 예. 웃고 삽시다. 바로 한번 까보겠습니다. 가자. 자, 춤바람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세요. 왜 벌려요? 왜 벌려요? 입을 너무 많이 벌려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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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진 건 일도 아니야. 다 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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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루.
지금 왔다.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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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라 웃자 나의 인생아. 자, 다 같이 웃읍시다. 여러분 다 같이 웃읍시다. 네, 참가번호 3번 비터펀과 송강호입니다. 여러분 응원 문자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어찌한 몰 왔다가는 인생이라면 웃자라 웃자 웃고 삽시다. 비바람 불고 눈보라 쳐도 그까지 것 일도 아니야.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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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한 번 더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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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뭐야 너 참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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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어떻게 어떻게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 웃자 나의 인생아.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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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은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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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거워.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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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은 쨍하고 다시 해가 뜰 거야. 지금부터 나의 인생은 웃음꽃이 피어날 거야.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 웃자 나의 인생아. 웃고 삽시다. 웃어봅시다. 웃자 웃자 나의 인생아. 번호 3번 피터펀과 송광호의 아이고. 웃고 삽시다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야, 와, 우리 반응이 정말 뛰어났네요. 네. 5877님께서 항상 이 노래로 힐링하며 살고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하트 머금. 아유 하트 머금. 네. 하트 머금. 이 군님께서는 노래 한 곡에 코로나 근심도 날려버렸어요. 헤이 헤이 헤이. 헤이 저는 제 뒤에서 네. 웃고 삽시다 하는 두 분이 왜 이렇게 힘들어 보였는지. 저희들의 힘든 거 감안합니다. 저희들 보시면서 웃고 맞아, 사시면 맞아. 돼요. 아니 진짜 안 웃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와, 4850님께서는 누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투표 전부에게 드렸습니다. 네. 코로나19 시기에 지쳐있는 국민 여러분께 웃음과 멋진 노래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0430님께서는 3번에 투표하시면서 오. 계좌번호 보내도 되냐고. 괜찮습니다. 계좌번호가 힘들면 그 카톡 아이디 피터펀입니다. 보내주세요. 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매수하실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3번은 돈이 없어요. 1번으로 보내주세요. 아니 피터펀은 좀 돈이 없어도 우리 웃고 사시다 작곡가 우리 송강호님은 저작권료가 솔찬해요. 제가 아는 게 저작권료는 강호 선생님이 만지지 못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너무 자세한 것까지. 야, 대박, 대박, 대박. 자, 조영구와 아이들 월 장원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금 노래 한 곡씩 들어보셨는데 참가번호 1번 서원섭 송주와 2번 양혜승, 3번 피터펀 송광호. 자, 응원하시는 분에게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샵 0945입니다. 이렇게 계좌번호 보내주면 돈 보내준다는 분은 처음이었죠? 예, 처음이었어요. 진짜 처음이에요. 예, 저희, 아, 그리고 진짜로 계좌번호를 보내는 청취자분들도 처음이에요. 보내주세요. 저희가 야, 대박. 아, 돈보다 더 귀한 CD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좋네요. 아니 사인 CD도 준비해 오신 거예요? 아니 준비는 안 했지만 준비하려고요. 준비해서 이제 먼저 선 문자 받고 후 뭐 사인 CD 보내는 걸로 주시면 원하는 분이 계셔야지 보내드리니까. 많아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 세 팀의 더 다양한 매력은 잠시 후 2부에서 더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끝났어요? 예.
일부만 여기서 이제 일부만 일부만 또 해요? 또 노래 부르시고 또 장기자랑 하셔야 됩니다. 매력 없이 내시간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리 오너라 옵쇼라 놀자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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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이야 이리 보아도 재밌고 저리 보아도 재밌고 이리 오너라 옵쇼라 놀자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얼쑤 얼쑤 자, 와, 이제 2부 시작을 해보도록 아, 하겠습니다. 네. 안보라 예능의 어서옵쇼 2부 월 장원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샵 0945, 우물정 0945, 담은 50원, 장문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소개할게요. 참가번호 1번은 서원섭, 송주하, 참가번호 2번 양혜승, 참가번호 3번 피터펀, 송광호 커플입니다. 자, 저희 노래를 한 곡씩 듣고 왔는데 네. 어떻게 서로 노래를 어떻게 들으셨는지 살짝 한번 평가를 해볼까요? 서로에 대한 평가를 네. 네. 아, 노래 라이벌 잘 들었죠. 만약에 한 명을 꼽으라면 누가 1등 할까요? 서원섭 송주하가 역시 맞습니다. 그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 드리면서 엄청 처절해요. 표정은 굉장히 저희가 생각해도 네. 저희가 생각해도 어, 앞에 우리 서원섭 선배님이 정말 하모니가 기가 막혔던 것 같아요. 맛있었어. 네. 인정. 그렇게 얘기하면 네. 저희가 진짜 좋잖아요. 근데 이제 굳이 한 표를 드린다 그러면 네, 굳이 오늘 그래 혼자 오셔가지고 얼마나 어. 너무 아닙니다, 열심히 아닙니다. 양혜승 선배님한테. 어, 저는 진짜 오늘 너무 기분 좋게 저런 배신자 같은 게 이게 다 칭찬하고 그러면 욕 먹어요. 맞아. 양혜승 씨는 근데 누구에게 1등을 주고 싶으세요? 저요? 줄 수 네. 있다면. 저는 지금 솔직히 어. 안 돼요. 그게 누가 1등을 주고 싶다는 이게 워낙 두 분 다 친해갖고요. 네. 두 팀 다 친해갖고 그리고 또 음악 실력들이 다 이렇게 인정된 분들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번에 그 판정은 그래서 어, 1등은 양혜승? 아니 아니야 그게 아니에요. 네. 판정은 예. 어, 보면은 하모니를 좀 기준점을 두고서는 어. 심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하모니를 기준점으로 둬서 예, 양혜승 씨. 음악으로. 하모니가 저는 제외하셔도 돼요. 아니 약간 아, 하모니가 예. 뒤에 백댄서가 두 명이 있었죠. 그렇죠. 아, 그 하모니 그 케미가 하모니. 너무 좋아요. 예. 어쩜 이렇게 예. 서로서로 칭찬을 그러면, 많이 그러면 해주시지. 진짜 오늘 하모니로 따지자면 조영구 씨였죠. 아. 여러 사람이 다 해줬으니까. 아, 그렇죠. 노래만이 아, 아니라. 그러면 영구 오빠를 주든가. 아니 그러면 한 가지 제안을 예, 예. 양혜승 선배님 오늘 우승을 하면 예. 우리 심 선배님하고 저는 그 연말 결세 백던스로 나오는가요? 어. 어. 그러면 출연료가 되면 네. 저희가 모두 섭외를 하도록. 출연료 안 드려도 됩니까? 출연료 없이 가죠. 가요. 괜찮아요. 우리 저 아저씨가 분위기 좋다니까. 진짜 연장원에 나온다면 예. 어, 다 와서 축하해줘요. 아, 그럼요, 그럼요. 제가 출연료 드릴게요. 자, 그럼 이쯤에서 중간 집계 상아 어떻게 나왔는지. 네. 네. 지금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에 중간 집계가 들어왔는데요. 1등과 3등은 공개하지 않고 우리 2등만 한번 공개를 살짝. 그거 좋네. 자, 1등과 3등은 모르겠고요. 어허. 2등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네. 월 장원전 2등은 참가번호 1번 서관섭 송주하 씨입니다. 좋아 좋아. 꼴찌 아니다. 내가 꼴찌라니까. 자, 각자의 팬들 분발하셔야겠습니다. 참여구사 고무적 권구사 50원 장문 100원으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2등이 가장 좋은 게요. 네. 꼴찌로도 갈 수 있고 네. 1등으로도 갈 수 있고. 그럼요. 네.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요. 네. 어, 네네네. 아직 다시 한번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계좌번호 꼭 보내주시고요. 오, 네. 6437님께서는 사인 CD 원해요. 계좌 대신 주소 보내드려요. 아, 예, 그럼요. 예, 예. 그렇죠. 다 네네. 보내드리죠. 보내드립니다. 예. 와. 틀림없이 보내드립니다. 예. 그럼, 예. 아니, 웃고 삽시다도 보내드립니다. 우리는 강력한 게 있어요. 예. 주소를 보내주면. 네. 우리는 그. 세트로. 행상 때. 행사 직접 때. 배달 가나요? 예, 네, 배달 갑니다. 아, 행사 때. 직접 배달 작곡가와 야 누나에서 사인을 와 이거 더 세다. 아니 근데 잘못하신 생각이에요. 그렇게 가시면 아, 주소 안 보내요. 아, 그럴까요? 아, 오실까봐. 자, 아니 얼마나 네. 근데 오늘 나오신 분들이 너무 계단으로 올라가시는 그러네. 자,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하셔야 됩니다. 한 분만 뽑아주시면 가져오 뭐 진짜. 네. 네. 저희 계좌번호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네.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지 않아요. 아, 아, 진짜 절대. 정답이네. 아, 근데 요즘 진짜 그렇게 무서워서 네, 안 들으실 수도 있겠네요. 맞아요. 그렇지. 그럼요. 예, 예. 뭐 네. 관련 문자 받으시면 두 번, 세 번 꼭 네, 네.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놀래죠. 자, 일단 중간 집계 상황 2등이 참가번호 1번 서원섭 송주아 씨였는데 네. 1등으로 올라가기 위한 단계가 있습니다. 오, 그렇죠. 저희 2부에는 네. 개인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개인기 시간? 뭐 개인기? 뭐든 좋아요. 노래도 좋고 네. 아니면 성대모사도 좋고 아니면 다른 개인기도 좋고. 나 없는데. 오늘 청취자분들의 마음을 훔칠 뭐 수 있는. 돈 쉬고 이러는 건 안 되나요? 실망한 보여주세요 지금 여기. 궁금해. 자, 어떻게 성대모사라도? 저는 그 사실 성대모사 이런 건 잘 못하는데요. 예. 우리 저 선배 되시는 하숙생 부르신 어, 네. 최희준 선생님. 네, 최희준 선생님 흉내는 이제 장난삼아 좀 낸 적이 있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사실 얼굴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네. 얼굴 숨을 들이쉬면서 얼굴이 살짝 오른쪽으로 갔다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생오. 나무래 이런 식으로. 아, 보셨어요? 자,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고 계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갔다, 예, 네, 그렇죠. 이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끌어오는 그런 느낌. 예, 예. 그 다음에 이제 조용필 씨 흉내를 누가 저보고 잘 낸다고 그래서 네. 하려고 그랬더니 도저히 이건 안 돼서. 한 박자 쉬고, 두 박자 쉬고. 바운스, 요 정도. 아니 왜 이렇게 귀여워? 아 뭐가? 어, 너 오빠한테 귀엽다 그러면 참 기분 좋네. 자 우리 옆에 계신 송주아 씨 꽹꼬리 네. 목소리 갖고 계시잖아요. 어떻게 뭐 노래 한 소절이라도 한번 매력 어필을 해주시죠. 주아 씨는 저기 뭐 사실은 제가 노래 들으면서 심수봉 씨를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냥 그 느낌이 그. 괜찮은 느낌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뭐 누구 흉내를 낼지 모르겠어요. 아, 흉내는 저는, 아, 흉내를 내는 건 아니고, 심수봉 선생님도 그렇고, 예. 가끔 혜은이 선생님 목소리도 나온다고 하는데, 그래, 제가 흉내 내는 건 아니고, 제가 내는데 그 속에 해보세요. 아마 말 많으면 여기 투표 안 돼요. 자, 시작. 당신은 모르실 거야. 똑같아. 얼마나 사랑했는지. 정말 모르겠다. 세월이 흘러가면은 그때서 뉘우칠 거야. 아~ 되게 매력 있으세요. 매력 있네요. 예, 예. 괜찮네요. 빠져듭니다. 빠져듭니다. 예. 저도 사실 처음 들어봅니다. 아~ 예. 그러면 한 곡 더. 심수봉? 더. 아, 심수봉 네. 선생님? 예. 아, 그대 내 곁에 선 순간 그 눈빛이 너무 좋아. 오, 괜찮네. 어제는 울었지만 오늘은 당신 때문에 내일 행복할 거야. 아니, 같은 팀 맞으세요? 아유. 아니, 갑자기 졸음이 싹 오면서 거의 태교 음악이네. 안티. 참가번호 1번 서원석 송주아의 개인기 시간이었습니다. 개인기 처음 해봤어요. 네, 저도 처음 해봐요. 아, 근데 너무 좋았어요. 우리 혜수 언니는? 저는 진짜 양혜승 씨는요.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네. 네. 양혜승 흉내를 진짜 잘 내요. 자, 양혜승 씨. 양혜승 씨. 진짜 잘 내요. 저예요. 흉내를 잘 내는 개인기. 예. 아유 진짜. 언니는 성격이 개인기. 너무 걸프러시. 네. 뭐 털털하고 막 그런 성격에 비해서 개인기 네. 그런 게 못하겠어요. 없어요. 아, 진짜요? 어려워요 사실. 그렇죠. 개인기 연습하는 재주가 많은 분들은 아요. 네. 정말 쉽지 않아요. 아니 진짜. 앞서서 우리 양혜승 씨 응원하는 문자 중에 그것도 네. 있었어요. 이번 뭐요? 명절 내내 네. 조카들하고 네. 보석 십자수. 네. 어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개인기로 보석 십자수 좀 보여주면 어떨까요? 그럼 지금도 한번 뜨고 계세요. 네, 붙이는 건데. 저기 양혜승 씨가 원래는 성격이 좀 급하고 네. 다혈질이었는데 십자수 하면서부터 이거 온순해졌어요. 착해졌어. 이제 성격 개선도 할 수 있는. 네. 술도 끊고. 예. 저보고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조용하다고. 그런 장점이 있는 매력 어필하셨고 자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개인기 듣고 있습니다. 개인기. 예. 자 참가번호 3번 피터펀과 송아. 와, 이 기대되는 네. 개인기 맞아요. 맞아요. 기대 많이 됩니다. 형님은 개인기가 없을 텐데. 아니 나는 그 사실 외모는 약간 서모 홍서범 형님. 아, 그래. 외모가 개인기시네요. 형수도 조갑경 닮았어. 그런데 노래는 내가 어릴 때부터 약간 가끔 따라했던 게 그.
요즘 고인이 되신 우리 함중환 선배님. 오. 자그마한 키아 속에 희미한 가로지 아래. 야, 1등 하려고 아주 아주. 아, 죄송합니다. 그냥 송강호다. 아니, 강호 형. 그거는 우리 현은이 돼. 자욱하게 살수있다. 자욱한 안겨서. 자욱한. 이건 아니다, 이거. 아니, 얼굴 개인기인데, 얼굴 개인기. 아, 귀엽다. 아니 근데 왜 피터팬 씨 안 웃고 계세요? 네. 아니 뭐 준비하신 거예요? 지금 안경까지 썼어요. 아니 순간적으로 어. 제가 이게 들어와 뭐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거예요. 그 호시신발 개인기. 아 그 저기요. 모발. 저기 그 해줘. 앵구 모발 이런 거 한번 잘할 것 같아. 모발 들어. 모발. 갑자기 안경 왜 쓰나? 아니 이게 뭐 동안이 와가지고. 제가 아까 지금 1m 30 얘기하죠. 아니 그 130kg. 저는 1m 60 이하 연예인들 모임의 회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모임이 있어? 네, 그런 모임 있어요. 회원은 한 명밖에 없어. 그래서 이덕화 선배님 목소리. 해줘. 아야야 모발. 오 대박. 사랑과 정열을 그대에게 안보라이언 어서 오셔 청취 부탁해요. 아, 대박. 다음 이제 VJ 특공대. VJ 특공대. 국민 여러분들의 귀를 시원시원하게 뚫어주고 전달해주는 방송이 있다고 찾아온 이곳 안보라이언 진행으로 실시간 청취자 진성들의 귀한 눈을 에너지 꽉꽉꽉. 국민 여러분들을 만난 YTN 안보라이언 어서 오셔 최고구나. 마지막 뭐야? 조용구 선배님. 이어. 이 사람아. 예, 여기까지. 야, 야, 진짜. 제간둥이 저는 제가 볼 때는 아주 제간둥이네요. 맞아요. 본인도 개그맨인데 VJ 특공대고 좀 할 수 있어요? 아니, 우린 그런 거 못 하죠. 뭐래? 그, 저기, 이덕화 씨 한번 할 줄 알지? 나 지금 그 생각했어. YTN. 아주 좋아. 이분하고 비슷한 거 같아. YTN 한번 YTN. 아이티. 확실해. 아이고 진짜. 근데 마지막 거 조용구가 그게 조금 아쉬워. 아, 예. 아, 원래 일정이 없었어요. 예. 근데 형님을 딱 보니까 그거 해야 될 것 같아. 진짜 이상하다. 오늘 너는 무조건 1등이다. 야, 내가 20%가 나한테 있거든. 20%. 여보세요. 20%가 보세요. 형, 피터처럼 제 세상 사는 걸 할 때는 자동차 판매를 하면서 왜 판매왕이 됐겠어? 야! 이 사람. 자, 하지만 가장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건 역시나 우리 어벤져스 분들의 투표죠. 투표. 이제 마지막 노래 나가는 동안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로 응원하는 분들의 이름 혹은 참가 번호를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1번 서원섭 송주아, 2번 양혜승, 3번 피터펀 송광호입니다. 예. 자, 저희 2대 월 장원을 차지하셨던 강민 씨의 위하여 들으면서 문자 투표 계속 받겠습니다. 여러분의 원픽은 몇 번? 문자 보내주세요. 자,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와, 이처럼 뜨거웠던 네. 월장원전은 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야, 정말 뜨거운 경쟁이 펼쳐지고 있고. 예. 참가번호 1번 서원섭 송주와 2번 양혜승, 3번 피터펀 송광호. 정말 모두가 노래도 너무 잘하고. 개인기도 너무 잘하고. 고맙습니다. 재주가 뛰어납니다. 자, 그래서 집계가 됐나요? 이제 결과는 문자 투표 1위는, 우리, 잠시만요. 예, 왜요? 그냥 공개하면 재미없으니까. 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광고 듣고 자고? 아, 네. 그런 거 좀 하죠. 빨리 갔다 와. 20초 후에 모바일. 광고. 네. 똑바로 해. 이제 연기해 주세요. 이덕화 형님 똑바로 내보세요. 한번. 20초 후에 모바일. 이런. 모바일 앱으로도 들을 수 있어요. 계속 웃음을. 자, 원조. 자, 시작. 아야, 이런. 이게 듣건데. 이 사람. 오늘 문자 투표 1위는 우리 피터펀 송강호 팀이 압도적으로 많았고요. 네, 2등이 서원섭 송주아. 네. 3등은 십자수 팀 12팀 당했어요. 그래서 문자 투표는 1, 2, 3위가 결정이 났고요. 제작진은 지금 그 양혜승을 응원하는 분이 이제 두 분. 네. 그리고 저희 시간이 없어서 빨리 발표해 주셔야 돼요. 그래. 소감을 들어요. 그래서 그냥 1등이 저기 송강호 피터펀이라고. 30초
15초 동안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아. 조영구 형님 감사합니다. 연말에 와가지고 또 이 사람아 부르더라고요. 웃고 삽시다 웃어. 국민 여러분 힘들지만 웃고 삽시다. 대승아. 자, 네. 오늘 일정 참여해서 감사하고요. 대만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희, 오늘 3대 월장원으로 뽑히신 피터펀 송광호 씨의 노래는 저희가 다음 주나 다음 주 한번 더 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 없으는 포스코와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2시간 특집 해야 되겠어. 너무 짧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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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